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나 맞네. 여러분들께서 비디오클래스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무려 삼성에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괌에 다녔는지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들라고 선물을 주셨네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 노트북 펜 S펜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노트북과 태블릿의 장점을 같이 가져온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노트북에는 사실 별로 기대 안 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이 노트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와우, 바로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건 종이, 그리고 이건 충전 케이블. 매우 귀엽게 생겼네요. 그리고 USB Type-C 컨버터도 있고요. 오,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데요? 와우, 어? 되게 예쁜데요? 일단 충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충전해봤고요. 자, 이제 한번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걸 해볼 거예요. 바로 첫 번째는 펜. 펜이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와우, 이렇게 인터넷을 누르고 닫고 이걸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터치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던 오토데스크 스케치북 앱을 이용해서 필압 감지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진짜처럼 쓸 수가 있어요. 오, 신기한데? 이렇게 살살 쓰다가 세게 이런 게 가능해요. 세게 하다가 살살. 이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제 여행 영상을 한번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내에서 작업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무실에서만 처박혀서 일하면 뭔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한번 그래서 밖으로 나가봅시다. 저거는 배추잇 나비라고 하는 나비야.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수요일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는 역시 에이프론이 빠질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정말 미친 날씨지만 엄청 더워요. 잃어버린 영감을 찾아서 나왔어요. 난지 한강공원으로. 영감이 달아날 것 같은 날씨인데. 아이고. 되게 사무실 거는 완전 다른 공간에 오니까 영감이 떠오를 것 같아요. 더운 거 빼고 힘든 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삼성 노트북 펜으로 저희가 괌에 다녀서 찍은 영상들을 편집해 볼 거예요. 이번 여행에선 제가 막 영상을 제대로 찍겠다 이렇게 해서 찍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면서 찍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SNS의 스토리 기능 있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아이프롬을 데려온 이유는 저는 그 스토리 영상 만들기에 소질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많이 만들지는 많이 만든다고 소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스토리를 만들고 막 디자인하고 이런 거를 재미있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편집을 해봅시다. 짜자잔. 우와, 왜 뒤집어져? 신기하지? 오, 노트북 아니야? 왜 뒤집어져? 우와, 이렇게 세울 수가 있네 또. 와, 좋다. 제가 이거를 처음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원 오빠가 보여줄 노트북이 있다고 그냥 구경을 안 시켜주길래 여기에서 보여주겠다 했는데 대박이다. 자, 노트북 켰을 때 가장 처음 볼 수 있는 신기한 기능은 뭐죠? 여기에 지문 인식 센서 있지. 지문 모양으로 아이콘이 있네? 바로? 이렇게 하면 풀려. 응? 된 거야? 지문으로 풀렸어. 우와, 핸드폰이야? 신기하다. 야, 진짜 빠르게 발전한다 세상이. 그래? 여러분, 괌 여행 추천합니다. 괌 여행 진짜 좋아요. 그리고 괌은 확실히 좀 촬영을 할 맛이 나요. 왜냐면 좀 파란 하늘이 그냥 한국처럼 약간 하늘색이 아니라 진짜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막 찍어도 진짜 화보인 느낌. 아, 이게 카메라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선명하거든요. 화면이 되게 선명해서 야외에서도 작업을 하기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잘 보인다 진짜. 근데 진짜 노트북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평범한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지 않아? 진짜 예뻐. 솔직히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노멀한 디자인, 그쵸 솔직히?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완전 예뻐. 그리고 이게 정말 가볍지 않아? 만져봐. 너무 좋아. 약간 저는 뭐 장비든 뭐든 무거운 거를 일단은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무거운 거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가벼우니까 진짜 야외에서 편집을 하건 아니면 가방에 넣건 되게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태블릿 모드로 할 때는 뒤에 있는 이 자판이 자판이 무시가 돼. 그래서 좀 이제 야, 똑똑하네. 그냥 막 만져도 된다. 그러니까? 야, 스마트하네요. 아주 그냥. 대신 이 지문 판독기 이렇게 만지면 돼. 아, 돼? 그리고 이제 모드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전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돼.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이 노트북 이름이 삼성 노트북 펜이잖아. 왜 진짜 펜이야? 신기한 게 펜이 있어. 바로 여기. 오!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대박! 우와!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 야, 진짜 트렌디하다, 정말. 진짜 트렌디.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터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 맞아. 진짜 별게 다 있다.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영감을 얻으려고 나왔더니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작업은 실내에서 하는 게 낫죠. 뭐지? 빨리 뭐라도 시원한 거 마시면서 하자. 그래, 가자. 아유. 아, 역시 작업은 실내죠. 아, 우리가 먼저 편집할 소스부터 볼게요. 스토리에 쓰기 좋은 건 뭔가 이거 맥주 들고 그 이제 스토리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좀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똑같은 시간대를 반복하면서 좀 귀여운 느낌 그거. 그게 약간 이 맥주랑 어울릴 것 같은 게 그 하다가 쇽쇽 이렇게 그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 영상은 일단은 이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이 영상 이렇게 재생해 놓고 이 위에다가 텍스트 같은 거 쓰는 거 오! 터치! 깜짝이야.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간단한 텍스트나 날짜나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거를 하는 게 좀 심플하고 예쁠 것 같아. 이렇게 편집해볼까? 우와. 대박. 신기하다. 그냥 바로 태블릿 모드로 전환하시겠어요? 이런 게 떠. 우와. 그래서 바로 얘 누르면 태블릿 모드로 되는 거야. 숫자 같은 거 누를 때는 터치 키보드 해드렸지. 미리 써봤는데요. 성능도 정말 괜찮아서 난 되게 놀랐어. 이 파일 제 원본 가져온 거거든요. 4K 영상에 4K네. 가져와서 쭉 보면은 나는 이게 되게 느리게 작동될 줄 알았는데 그니까 애프터이펙트는 원래 렌더링이 느린 걸로 유명한데 맞아. 4K 영상을 이게 용량이 엄청나게 큰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속도로 렌더링이 된다는 건 되게 괜찮은 거거든. 나쁘지 않지. 나는 좀 그런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볍고 좀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 많은 컴퓨터는 성능, 기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약간 선입견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노란기가 있으니까 템퍼처를 살짝 조정을 와. 이런 식으로 해줬죠? 오,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데? 뭔가 새롭다 진짜.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는 태블릿 형식으로 편집하는 거는 처음인데 되게 괜찮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케이. 뭔가 지금처럼 단축키가 필요한 시점에는 태블릿 모드보다 노트북 모드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렇겠네 진짜. 요 S펜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노트북 기본으로서의 그 기능도 굉장히 잘하지. 마우스를 데리고 이렇게 이 부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애니메이션이 되었어. 자 그럼 여기서 스토리 유저로서 뭘 보통 넣으시겠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행을 왔으니까 이 지역이 어디인지 위치 로케이션을 적는 거야. 위치를 넣은 다음에 이게 첫날이었으니까 이제 펜으로 데이 1 이런 식으로 데코를 해보면 어떨까? 아주 좋은데? 좋아. 바로 해보자. 자 아이콘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브러쉬 이렇게 합시다. 단축키도 눌러야 되니까. 아 이럴 수가 있네. 한번 써볼게. 이쯤에 이렇게 데이 이거랑 약간 이런 귀엽게 귀엽다. 오 완전 귀엽네. 완전 잘 되는데? 오 진짜 스토리 같아. 약간 그 마우스로는 할 수 없는 그 부드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트북과 함께 있는 S펜으로 그리니까 이게 훨씬 좀 느낌도 잘 살고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귀엽다. 와, 귀엽다. 완전 잘 됐어. 귀엽다. 두 번째 그거 불러오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공부하는 사람. 여기 먼저 책 보정을 해볼게. 이게 원본 색상이고요. 이렇게 보정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넣고 그 글자 뒤에 이렇게 어떤 색깔로 이렇게 배경을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지금 해볼 거예요. 글자를 바로 써볼게요. 눈 중앙에 넣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완전 스토리 같다. 위에 살짝 올려놓고 뭐 이런 거 있어. 그 뭐 위드. 위드 뭐 JWVID 이렇게 쓰고 얘는 좀 작게 한 요 정도에 두고 이렇게 밑줄 긋고 밑줄 하얀색 긋고, 하얀 색깔로 긋고 이런 감성이구나. 오 괜찮은데? 이런 느낌. 자 그래서 이런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원 연결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지금 없는데 이게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전기 보통 다 있죠? 보조 배터리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USB Type-C를 지원해서 얘를 이제 USB 포트에다가 꽂고 배터리 켜면은 되게 편리하다. 보조 전원이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뭔가 차에서 뭔가 급하게 작업할 차에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아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 가벼운 이 삼성 노트북 펜을 가지고 애프터이펙트로 편집을 해보았는데요. 영상은 정말 고품질의 4K 영상을 사용했지만 정말 뻥 안 치고 작업하기가 매우 수월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성능이 괜찮아서 놀랐고요. 작업할 때 에이프롬님은 어땠나요? 네, 보통의 노트북과는 다르게 이렇게 모니터를 접었다가 또 폈다가 이런 작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창의적인 표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